여기다가 그렇다는 건 동선이 여긴데 여기다 카지노 하나 더 진다면 대박 난다는 거지. 여기다 카지노 하나 더 지면 대박 나는 거지. 이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거든요. 네. 자, 경찰 경찰. 경찰 인력이 왜 이렇게 범죄 예방 센터 하나 짓자. 학교 공원 등에 경찰을 파견하여 아이들에게 준법 정신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 이거 짓자. 이거 지으면 좀 나아질 거야. 아 여기 공항도 하나 만들어야겠구나. 요 라인에 공항 만들면 딱일 것 같은데 한번 넣어볼까요? 어 그렇지 그렇지. 공항 공항 어때요? 공항은 주로 상류층들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맨 끝에다 줘도 돼. 교통이 제일 중요. 카지노 먼저 짓고 돈 모은 다음에요. 전기 전기 또 뭐가 문제야. 됐어. 잘 되고 있어. 공항은 지금 지으면 안 돼. 잠시 후에. 이게 우리는 밤이 돼가면서 점점 비싸져요. 와 여기 클럽 난리 났다. 아 여기 여관이 두 개나 생겼네. 근데 이쪽에 관광객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돈이 잘 안 벌리네. 지금 여관이 왜 이렇게 많아. 다 여관이야 지금. 범죄가 많아서 걱정이래. 야 이 안에 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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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대박 났어요. 우리 관광객이 얼마나 늘어난 거야? 어, 우리 관광객이 49,000명이에요, 지금. 야, 빨리 이거 뽑아 먹어야 돼, 지금. 이걸. 관광객을 뽑아 먹어야 되는데, 지금. 빨리 카지노를 지어야 된단 말이야, 이 자식들아. 카지노 하면 돈을 줘라, 돈을. 돈을 내놔. 지금 인구보다 많아, 지금. 모든 교통을 다 이제 총 집합시키니까. 아, 이쪽에 상가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 상가가 아니라 지금 이상한 것들이 있어. 상가가 없어, 상가가. 죄다 여관이야. 야 이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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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 이거 뭐야 이거. 이 라인에다가 이런 걸 둘 순 없지. 이 라인에다가 이런 걸 둘 수 없지. 우리 돈밭을 놔두고 여기다 상가 지역을 짓습니다. 그렇죠. 굿굿굿 올라간다. 여관 올라가지 말아라. 여관 여관 안돼. 아, 중산층 딴 데다 올리면 돼. 여기 아파트 그렇게 안 올라가냐. 여관 좀 부셔볼까요? 이런건 영화 부수자. 아 매출 높대는데? 여기 매출, 완전 매출 완전 높아. 범죄가 많아서 걱정이라는 것도 있고. 네 여관 하나 부쉈어요. 상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대박이다 지금. 이걸 지금 돈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돈이 왜 안 들어와. 어 다 됐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여러분 끝났습니다. 여러분 끝났습니다. 저거 이제 거의 다 들어왔어. 저거 들어오면 죽는거야 지금 이제. 세련된 카지노 하나 딱 들어갑니다. 막내동은 처음이지 해서 쫓겨난 횡령 사기꾼이 시장님의 금고를 노리고 데드베이거스로 이사했습니다. 뭐야 지금. 아 저놈의 동네는 지금 뭐하는 동네야. 범죄도시야 범죄도시. 마론님 갑습니다. 어 엑스포트 흔들어와요. 라코스트 열어야지. 아 할렌가에서 자꾸 우리 동네로 지금 이상한 애들 들어와가지고 좀 큰일났어요. 범죄자 때문에. 그렇지 됐어. 죽었어. 돈이 약간 애매한데 근데 돈 좀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바로 옆에다 짓자. 바로 옆에다 지어도 되려나? 조금 돼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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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여기야. 대박. 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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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오랜만에 러시앤 캐시를 사용하는군요. 자 간판 그 다음에 크랩스룸. 뭐야 크랩스룸. 어 좋아. 그 다음에 중산층 객실 중산층 객실. 대박 좋아. 죽었어 이제. 이제 돈 때로 벌어보자. 돈 한번 벌어보자. 펜트하우스는 상류층이에요. 그건 아직 지면 안 돼요. 그건 저쪽에다 짓는 거야. 그렇지. 중산층용 카지노가 두 개는 있어야지. 어 그 다음에 여기 이거 하나만 줘주자. 여기 중산층용 뭔가 하나 볼 게 있어야 돼. 너무 없어. 여기 볼 게 없거든요. 워싱턴 기념탑을
어 이거 생각보다 크네. 풍차를 그렇지 풍차나 줘 진짜. 중산층 관광객 호감도가 올라가고 땅값도 올라가고. 네. 굿. 아 여관 자꾸 올라가네 여기. 왜 이렇게 여관이 올라와. 은행 같은 거 올라가야 되는데. 야. 야 진짜. 버글버글하네 이제. 돈 올라갑니다 이제. 돈 올라가요. 야 진짜 이 야 얘들 어떻게 해야 되냐 얘들. 여기다가 뭐 저거나 진짜. 저거 돈 모아서 빨리 저거 진짜 저거. 이거 뭐 돈 쓸 거 빨리 지어야 돼. 돈 쓸 거 돈 쓸 것들을 지어야 돼 얘들. 야 지금 빨리 대출 받아. 아 대출 받지 마. 그럼 적자 난다. 야 흑자가 2만 원 다 돼갔어요. 도쿄 타워나 진짜 도쿄 타워. 관광 여기다 얘들이 뭔가 들어가서 쓸 것들을 만들어야 돼. 이쪽에다도 관광지, 이쪽에다도 관광지 두 개 만드는 거지. 얘 상가거리 만들까 여기다가. 어 잠깐만요. 도로도 하나 지어놓고. 그렇지. 아 도로 딱 만든다. 아 어떻게 이렇게 안성맞춤이냐. 대박이네 진짜. 월리스타워 놀이공원은 서민층용이에요. 여기를 중산층용 저기로 바꿔야겠다. 공원 좋아. 똥 옆에 공원으로 해서 중화시켜요. 됐어. 아하 97,000원 146,000원. 야, 아 버스정류장 이거 깜빡했네. 버스정류장 다음 정차역은 카지노. 카지노역입니다. 내리실 곳은 오른쪽입니다. 바로 들어가서 돈을 쓰세요. 전차 전차기지 카지노역. 어허 좋아. 도박도시 좋아. 카지노역 밖에. 아니 우리는 지금 카지노역 버스랑 다 넣었어요. 2층 버스 멈추고. 아주 좋아요 지금. 굿굿굿. 야 10만원 돌파. 저기 수익 10만원 돌파. 돈 들어왔어. 야 이거 여기다가 뭐 좀 짚자. 월리스타워 하나 질까요? 월리스타워 괜찮아. 중산층 월리스타워 괜찮아. 이거 이거 멋도 있고요. 이 근방에 아주 이게 세련대불 갖다주는 세련세련. 중산층 땅값도 올라가고. 핏핏핏. 아 핏핏핏. 오케이 핏핏핏 핏핏핏. 오케이 땡큐. 잘했어요 여러분들. 예, 빚 먼저. 그렇지 빚 먼저 갚아야지. 좀 있어 돈 들어와. 돈 들어와. 189,000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189,000원 들어와요. 빨리 빨리 들어와. 빨리 와 빨리 와. 자 여러분 우측 안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굉장히 많네요. 살짝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루키짱님 고맙습니다. 아 뭐야 옆동네 카지노로 놀러가자 출신의 횡령사기꾼이 지역업체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아 지금 이게 아 이제 옆동네 지금 저게 친구야 웬수야. 지금 우리 쪽에 자꾸 범죄자만 보내고 있어. 범죄자 좀 그만 보내라. 어 돈 들어왔다. 아 돈 쭉쭉 들어오네. 이번에 뭐 스포츠 행사 할 차례인가? 어 경찰 좀 늘리고 감옥도 하나 만들어놔야겠다. 범죄 예방 센터 만들었던 좀 괜찮네요. 다랑키님 고맙습니다. 다랑키님 자 가볼까요. 이번에 노란색이 됐냐. 협회 업그레이드 가능. 오케이 어 대박. 업그레이드 완료. 연애우락버섯 하나 넣어야 되나. 마지막 내야 들린 것 같습니다. 월리스타워 일단 하나 진짜. 이게 아주 자리도 많이 차지 않고 아주 멋있습니다. 굿굿. 연애오락 다른 부서에서 지었다고? 아 그럼 나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닌데. 아 이용 가능이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올라간다. 와 건물 쫙 올라간다. 여기 너무 잘 졌다. 홈런 호텔 카스노바 로지 카지노 택시 밀려요? 아 왜 이렇게 택시들을 많이 타고 댕겨. 버스 좀 타고 댕기지. 전차도 잘 다닌다. 학교 하나 만들자.
우리에게 학교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학교가 있어야 돼. 학교를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곳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는 어차피 괜찮아요. 초등학교는 이거 아무 상관. 중산층 탑급 올라가네. 중산층이야 이거. 초등학교 정도 하나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거 안 만드는 건 말이 안 돼. 범죄를 내려주는 건데 우리는 범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범죄만 어떻게 막을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 이상의 가치를 지불해도 괜찮아요. 됐어. 스쿨버스. 스쿨버스 정류장을 만들어줘야지. 아니에요. 버스 정류장이랑 안 공유 안 해요. 이게 버스 정류장이고 이게 버스 정류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스쿨버스 정류장이에요. 네. 이게 스쿨버스 정류장이에요. 공유 안 합니다. 서민층에 다 놨어요. 주거지역에만. 학교랑 카지노 사이에 도로 만들까요? 아. 와, 16만원 흑자야. 대박이다. 하나 더 놓고 싶다. 진짜 이거 하나 놓을 수만 있다. 하나 더 놓고 싶다. 완전 대박인데? 돈이 계속 들어와. 0명의 학생들을 가리킵니다. 왜지? 왜 우리 학교 학생들은 등교를 안 할까? 문제가 무엇일까? 개교를 오늘 해서 그런가? 나경님 고맙습니다. 나온다. 그래, 출발한다. 이제 스쿨버스가 데리러 갑니다.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이 수많은 스쿨버스들이 데려가고 있죠? 이제 들어오면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오겠지? 잘 보세요. 근데 제가 어저께 개교하고 지금 이제 오픈한 거야. 우리가 아까 전에 계속 이거 다리 연결하느라 뻘짓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오전이죠? 오전이다 보니까 지금 데리러 간 거예요. 식빵 롤링 고맙습니다. 자, 옵니다. 그렇지. 151명. 한 대가 왔을 뿐인데 151명이야. 190명. 그렇지. 야, 저거 수용 능력이 굉장히 크구나. 저 스쿨버스가. 다리 막히는 거 봐. 저 다리를 풀어줘야겠어. 교통체증을. 좋아.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도시에 야, 이거 깨버려. 깨버리고 큰거죠. 됐어. 저 하나짜리는 되게 연료소음만 되게 많아요. 그냥 우리의 수건사업이었던 기장님 관사를 여기다 멋지게 지을까요? 여기다 못 짓네. 이거 가운데다 딱 지어야 되는데. 멋이 나는데. 기장님 관사를 이쪽에다 딱 지어야 될까? 이거 기장님 관사를 어디다 짓지 이거. 이게 완전 중요한 건데. 이게 베르사유 궁전처럼 여기 상류층을 굽어 살펴야 되는데. 기장관사를 이쪽에다 진짜 이쪽에다. 여기다 딱 쳤네. 여기서부터 상류층 땅값이 시작될 수 있도록. 상류층 땅값 올라가거든요. 나중에. 경치 좋네. 야, 우리 집 그냥 한강이 그냥 내려다 보이네. 여기서 차 마시면서 이제 여기요. 여기 딱 나와가지고 여기 사람들 모여놓고선 소목성님 고맙습니다. 조망권 있네요. 이거 나중에 팔면 대박나겠다. 이 서민층 지역이 문제네. 범죄가 지금 저쪽에 계속 드글드글 하고 있어요. 범죄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초등학교 지금 199명 등교했어요. 왜 저거밖에 등교를 안 할까. 지금 우리 애들은 분명히 배움의 욕구가 없나. 우리 동네 애들은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은데 카지노는 되게 잘 되고 있어요. 지금 하나 더 놔도 되겠어. 이거 한번 놔볼까요? 그동안 놓고 싶었던 건데. 야, 우아한 카지노. 이거 완전 우아해. 이게 중산층도 되고 상류층도 되거든요. 아니면 행운의 로마 카지노 중산층 또 상류층 도전해볼까? 위치가 적절하지 못한데. 이 옆에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죠? 그럼 이 세 개가 다 안 될까? 상류층 땅값 올라가는구나. 아니야, 중산층 땅값 올라가, 이건. 이 다음 게 상류층 땅값 올라가. 그렇지. 이거는 중산층 땅값 올라가는 거라 괜찮아요. 네. 이거는 중산층 땅값 올라가는 거예요. 어차피 저쪽엔 안 돼. 관사 앞에다가. 상류층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면 될 것 같고, 이 앞에다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이라서 이 정도는 커버 칠 수 있을 것 같아. 어, 관광객이 너무 많아가지고 괜찮아. 놔, 놔, 놔. 가, 가본다. 해본다. 안 되면 뭐 철거하면 되지 뭐. 돈 많아요, 우리는. 우리 돈 엄청 많죠? 중산층용. 야, 화로 표지판. 불 막, 불로 올라오나 보다. 와, 불, 불 올라온다. 중산층 객실. 그렇지. 와우, 좋아. 아우, 좋아. 거질 수 있어, 객실을. 바카라룸. 야, 이거 하루에 콘서트홀로 2,800명 상류층 관광객을 모집하는구나. 바카라룸. 바카라 지르지. 자. 몇 개나 지을 수 있는 거야, 이거? 장난 아닌데? 또 지을 수 있는데? 아, 상류층이다. 대박이다. 아, 난리 났다. 아, 큰일 났다, 지금. 죽었네, 나. 아, 큰일 났다.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속았어, 이거. 이거 거의 상류층 거야. 아, 이거 상류층 거네, 이거. 몰라. 아, 몰라. 상류층 건 하나 만들어놔, 여기다. 여기 우리 동네 상류층 좀 놀러 오겠지. 몰라. 이렇게 된 거 한번 놔둬보자, 실험적으로. 우리 동네 상류층이 오는가, 안 오는가. 오는가, 안 오는가. 확인해봐야겠어요. 자, 우리 상류층 관광객도 439명이나 돼요. 이 사람들이 와서 할 게 없잖아. 여기서 하는 거지. 여기서 하는 거지. 여기서 놀 수 있게. 어. 됐어. 어, 됐어. 충분해, 충분해. 이게 몇 명 들어가는 거였어? 상류층이? 어. 어, 120명. 충분히 수용할 수 있네요. 펜트하우스 더 놓을까요? 죽었어. 좋아. 저는 얼마 안 써. 500명 정예들이 여기서 쫙 놀고 갈 수 있게. 자, 아직은 이제 적자죠. 아직 고용하는 중이니까. 지금 고용하는 중이니까 적자죠, 당연히. 인재는 올라갑니다. 땅값 보고. 아주 좋아. 아, 2층 버스 터미널을 너무 안 좋은 데다 지었네. 아, 서민층 좀 늘리라고? 카지노 문 닫음. 카지노 직원이 없대. 아, 그치. 상류층은 상류층이 고용하는 거지? 맞아. 아, 맞다. 아, 상류층, 지금 상류층 고용하는 인원이 없어. 어. 상류층 빨리 만들어야 돼. 상류층 없어. 상류층은 상류층이 상대해야 되는데, 지금. 어. 상류층 직원을 안 만들어놨어. 이 핵심 지역에다가 상류층을 놓을 순 없지. 됐어. 시장 가서 업그레이드. 공항 자리도 놔야 돼, 공항 자리도. 독수리상. 독수리상 먼저 줘야 돼. 기분 좋아. 심시티 출시공원! 이거야! 이거 한 방으로 노린다! 상류층의 땅값을 한 번에 올리겠어! 원형극장! 그렇지! 와, 대박이다! 야, 이 완벽한 나비 효과. 정말 나비 효과죠? 이 심시티 출시 공원과 이 원형극장 딱 두 개로 이것을 단숨에 상류층으로 만들어버렸어. 나비 모양으로. 어, 그렇지. 상류층이 올라온다. 야, 벌써 상류층에 이,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저택이 생겼죠? 네. 어, 좋아, 좋아. 이쪽도 좀 더 만들어줘야지, 상류층을. 상류층 버스 필요 없어요. 버스 안 타. 전차도 안 타. 자기 자강을 타고 다니죠? 네, 에펠탑까지 지어서 이쪽에다가 마무리를 짓겠어요. 들어갑니다, 드디어. 우리들의 수건 사업. 에펠탑. 오늘에서야, 어, 뭐야. 아, 너무 지었나보다. 아, 그 아까 전에 그거 뻐개. 아, 이 풍차, 이 거지 같은 것 때문에. 이런 쓰레기 같은 풍차 때문에 3개까지밖에 못 짓거든요. 우리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에펠탑을 못 지을 뻔했죠, 한마터면. 그렇지. 그렇죠, 바로 이거죠. 야, 여기 에펠탑이 딱 들어갈 수 있는 완벽한 장소가 딱, 그냥. 야, 이거야, 이거 상류층이 사는 곳이지, 이것이. 어? 이거야말로 상류층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진짜, 에펠탑 이거 봐. 땅값 봐, 좋아. 땅값 아주 좋아요. 땅값 아주 좋죠. 아, 여기 뭐야, 이 서민층들이 살짝 섞여 있는 게 기분 나빠. 이것은 없애주겠습니다. 자, 아, 저 공원 하나가 너무 자리가 애매하다. 야, 에펠탑 좋아. 어, 관광객도 들어온다. 여긴 어때? 하루 58,000원 적자인데? 아, 나 미치겠네, 이거 진짜. 이거 빠개버릴까요?
관광객은 다 지금 들어오고 있어. 상류층 관광객, 중산층 관광객들이 쓸 돈이 없네. 일단 놔둬보자. 이제 상류층이 이제 생겼으니까 좀 놔둬봅시다. 우리 애들도 놀러가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관광객도 놀러가지만 우리들도 놀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내비둬봅시다. 야, 에펠탑 진짜 예쁘다. 너무너무 아름답죠. 자, 그럼 우측 안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방 중계방 추천 추천, 모바일도 추천 추천, 추천을 하면은 건강이 좋아져요, 세상이 밝아져요. 뿅. 자, 화면 터치하시고 추천 버튼, 즐겨찾기 버튼 잘 눌러주세요. 상류층 맞아, 상업지 상류층 상업지가 필요하지. 땅값을 좀 더 올려줄 무언가가 필요해. 상류층의 땅값을 쫙 끌어올려줄 그런 것이 필요한데. 땅값, 공항의 땅값 엄청 낮아지거든. 저 뭐냐 이거, 기구가 떠다닌다. 오, 기구가, 아, 이 공원에서 풍선 날리는구나. 로마. 아, 이거 안 돼. 여기 닫아야겠는데요? 사람은 많이 들어오는데 돈이 안 돼. 근로자 여기서 출퇴근하는 거지.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줘야겠구나. 근로자들이 출퇴근을 못하는구나, 차를 타고선. 근로자 집은 안 지어도 돼요. 네. 몰라, 될 대로 되라 이거. 화물 터미널도 있어야 돼요? 필요 없죠, 우리한테는. 공장이 없으니까. 땅값 괜찮아. 잘 틀어막고 있어. 잘 틀어막았어. 됐어. 저 정도면 충분해. 아, 이거 공원 하나가 너무 아깝다. 이거 공원 하나로 이 장소를 버리는 게. 아, 저 상류층 전용 개인기가 들어오는구나. 오케이. 여러분, 마승의 시간 4분 남았습니다. 우측 안에 추천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얘 버스 정류장 만들자. 이렇게 해야 되겠어, 아무래도. 이게 있어야 돼. 이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차도 좀 연결시켜야겠어요. 이쪽으로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일을 안 하러 오니까 지금 이쪽이 부족해요. 전차 기지 문 닫은? 근로자 부족해. 서민이 부족한 건가? 여기 상류층들은 일 안 할 거예요, 아마. 아, 지금 근로자가 엄청 필요해. 지금 서민층이 필요해. 서민층을 늘리는 프로젝트를 해야겠다. 서민구역을 좀 더 늘려야겠어요. 너무 이곳에서 한정 짓지 말고 서민구역을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돼요. 적자다. 세금 낮추자. 서민층의 세금을 낮춰서 그들의 어깨를 덜 무겁게. 일자리가 18,000개가 있는데 우리 서민층이 4,800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필요해요. 서민층 늘리기 프로젝트를 하자. 로마 카지노 부수고. 로마 카지노 부수. 6,500원 버텨. 적자가 좀 줄고 있는데? 옆에 비닐자리가 1,300개가 넘어요. 서민 거주구역 이쪽에다 만들자. 이거 괜찮을려나 여기? 이거 서민층 할만한 데가 없네. 빌어먹을 땅값 때문에. 전체적으로 땅값이 너무 내 땅값 생각을 너무 안했어. 야, 이 앞에 공항 앞에 서민층을 거주시키자. 이쪽에서 서민층이 안돼. 이놈 여기 뭐가 있었어. 이거 지워. 잠깐만, 이 빌어먹을 공원 때문에. 와, 저 사람들 가는 거 물결 쳐서 가는 거 봐. 땅값 다 떨어져라. 땅값아 떨어져라. 그렇지, 땅값 떨어진다. 떨어지고 있어. 좋았어. 이 공원 안에서 살 수 있나? 좋아. 길 업그레이드. 이들이 빨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아파트만 지으면 전차선로도 연결해주자. 굿.
다음에 이쪽에다가 업그레이드. 시장 가서 업그레이드. 중요한 거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잠시 분수대 만들어야 돼요, 지금. 분수대 만들어야 돼요. 지금 모두 이렇게 축하해 주러 오셨네. 고맙습니다. 시장입니다. 저를 이렇게 또 저의 취임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좋아. 네. 중요한 일이죠. 저 일 먼저 하고 교통을 좀 역 하나 만들어주고 역 저기 있고 버스 터미널 버스 있고 교육 스쿨버스 서민용 공원 서민용 공원 여기다 전차 문 닫았다고 또? 아 이제 좀 있으면 생길 거야. 아 미치겠네. 일자리가 부족해. 아 일자리가 지금 부족해. 일자리가 부족해. 사람이 너무 없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람을 좀 더 늘리는 그런 방법을 해야겠어요.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자꾸 놀러 가는 것 같아. 카지노 하나 빠개자. 저 2만원은 우리한테 지금 큰 돈이 아니죠? 근로자부족으로 지금 다 속속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큰일 났어. 그것만 아니면 돈 되게 많이 버는데. 야, 이 빌어먹을 것도 6,500원밖에 흑자 안 낸다. 라마 없애, 그냥. 우리 서민들이 놀지 않고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놀 수 있는 시스템들을 하나하나 다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너무 서민분들이 보기 겨웠죠? 내가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보기 겨웠는데 그것들을 이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아 서민층들 왜 서민층들 왜 쓰레기 구역을 하나 더 추가해야 된대. 자 소각장을 하나 더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소각장을 하나 더 만들면 되는 거지. 쓰레기 트럭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나? 됐어. 주거지역으로 설정하죠, 저길. 아까 그 지역들을 다 주거지역으로 설정하죠. 서민들을 더 늘릴 수 있게. 내가 얼마나 서민들을 사랑하는 시장인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대출 다 갚았는데? 우리에겐 대출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나 갚을 게 없어. 하수 처리. 힘들어. 얘 역시 커지니까 힘들다. 장난 아니다. 소방서 하나 더 짓까? 정신없어 지금. 경찰은 충분하고 이제 범죄 뭐 그런 소리 안 나오는 것 같다. 그죠? 적어도. 아니구나 여기. 너무 많은 범죄로 인해서 건물들이 내려앉고 있구나. 쇼핑객도 없고 상여층도 지금 서민층 딴 데도 지을 거예요. 여기도 힘들어. 에펠탑 그 와중에 와 어저께 92,000원 벌었어. 에펠탑 대박이다 진짜. 야 에펠탑 이거 4일이면은 본전 뽑네. 이콩님 같은데 5일이면 본전 뽑네. 5일이면 에펠탑이 괜찮네. 야, 지금 흑자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안 돼. 이거 행운의 로마 카지노 이거 빠개버려. 이 쓰레기 같은 거 여기다 본격적으로 승부수를 띄우겠어요. 본격적으로 여기다 승부수를 띄우겠습니다. 에펠탑 앞쪽에다가 진짜 상류층만을 위한 그런 스페셜한 공간 우아한 카지노로 내 승부수를 걸겠습니다.